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얘기겠죠? 점심 식사 시간.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라이브 특가로 준비를 해 봤는데, 최대한 좀 빨리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점심 시간도 짧잖아요? 그죠? 뭐 대략적인 상품 준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라이트용 강화 액정 유리 필름이에요. 안에 두 장씩 들어가 있거든요. 안에 두 장씩 들어 있고 필름이 아니라 강화 유리예요. 필름은 아시죠? 플라스틱 재질인 거. 유리는 진짜 강화 유리. 예? 따뜻했던 거, 튼튼한 거요. 안녕하세요, 로켓슈즈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코랄 핑크색 에어폰 파우치예요. 에어폰 파우치 간략하게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용 일반 스위치도 가능해요. 일반 스위치도 가능한 스틱커버 2인의 제품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답변 주시면, 아니 질문 주시면 곧바로 답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긱쉐어사에서 나온 라이트용 케이스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컬러로 이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특가고요. 가격은 지금 제가 라이브 특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끔 가격을 해놨으니까 오늘 자정까지 밤 12시까지만 이 가격이고요. 12시 넘어가면은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라이브 특가 세팅이. 꼭그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 케이스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 케이스를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가 일단 네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찍어요. 영상을 찍어서 리뷰를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손님들 리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리뷰들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죠? 19,9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원래 처음에 25,000원이었는데 이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네 칼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뷰가 지금 원래 더 많이 팔리겠는데 다른 데도 저희들이 이점을 했으니까 더 많이 팔렸겠죠? 한번 리뷰를 하나하나 볼게요. 재밌더라고요. 리뷰는 거의 다 좋더라고. 5점씩이니까. 코랄 핑크 케이스에 좀 최적화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구입하셨네요. 요 컬러를 코랄 핑크 이렇게 해서 코랄 케이스랑 이렇게 해서 감촉은 부드럽고 안쪽은 기모였어요. 그래서 좀 기스가 안날 정도로 이제 이건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매하는 스티커버랑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셨네요. 그리고 기계에 딱 맞고요. 색깔도 동일하고 먼지 묻는 실리콘이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플라스틱 느낌.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 올려주셨네요. 고급진 재질이에요. 코랄 크롬프 너무 이쁘네요. 라이트에 무늬처럼 착 붙여요.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추천드려요. 이렇게 썼네요. 또 쓰셨네요. 자, 이렇게. 라이트가 이제 조금 이제 뭐지? 가볍잖아요.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성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예쁘고 깔끔해요. 좋습니다. 컬러도 동일하고 너무 이뻐요. 일체감 장난 아니에요. 코랄들 유저들 꼭 사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컬러가 라이트 컬러가 있잖아요. 라이트 스위치 라이트 컬러랑 거의 색상이 거의 95% 정도 동일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경훈님. 또 오셨네. 율 색깔이 율님 색깔이 똑같아서 이질감이 없네요. 진짜 맞아요. 색깔이 거의 95% 정도 비슷하고, 좀 이따가 한번 라이브 방송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넘 색깔이 이뻐요. 촉감이 부들부들하고 내부도 부들부들해서 기계에 흠집이 다덜날것 같아요. 케이스 색상이 코랄 색상이 흡사해서 좋아요. 거의 다 만점이거든요, 5점점. 그리고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안녕하세요, 우리스타입니다. 오늘은 긱쉐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컴포터블 프로텍터로 써져 있는데요. 되게 편안한 실리콘 고무로 되어 있는
빅시어 제품이고요. 컬러와 거의 한 95% 정도 컬러 발색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어서 리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 있는데요. 리뷰는 여기에다가 영상에서 한번 띄워 놓을게요. 한번 이렇게 해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컬러가 이뻐요. 컬러를 지금 보시면 막 휙휙 하는 게 아니라 좀 딱딱한 상태에서 구부러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또 이제 기기를 결합 시에 기스가 나지 말려고 이렇게 청 같은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이제 브랜드 파워 긱시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버튼, 각종 버튼들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컬러는 지금 그레이 컬러, 옐로우 컬러, 코랄 컬러, 이렇게 블루 컬러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케이스와 이제 기기가 준비되었고요. 굉장히 뭐 간단합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결합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아, 아까 말했듯이 거의 한 95% 정도 컬러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일체형 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측면, 정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뒷면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결합이 돼서 들뜬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버튼도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 누르고, 자, 버튼 눌렀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볼륨 버튼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는데. 자, 이렇게 일체형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직접 플레이했을 때도 그립감 같은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립감도 괜찮고요. 한번 충전 한번 해볼까요? 자, 충전시킬 때도 뭐 간섭 없이 충전이 간단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빅시어 제품 네 가지 컬러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방금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패키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뒤 빅시어로 써져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봉지로 되어 있습니다. 봉지로 싸져 있고요. 이걸 제거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여 드릴게요. 자, 실리콘 러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좀 딱딱한 그래도 재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딱딱한 재질로 되어서 충격이나 이런 거에 보호가 좀 되거든요. 기스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빛 반사에서 이렇게 로고가 보이고요. 안쪽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면 약간 저기 패브릭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스나 이런 거에 되게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턱화이즈인데요. 제 스위치는 그냥 끼우시면, 뭐 아까 영상에 보여줬듯이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끼우시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끄럼이 확실히 없어요. 미끄럼이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스나 이런 데 보호가 되고,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것도 다 문제 없이, 까꿍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버튼, 볼륨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게임 카드도 이렇게 빼실 때, 제가 방금 손톱을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는 문제 없고요. 이어폰 잭, 환풍구 등, 그 다음 밑에 여기 충전선도 다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마감 처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재질 자체도 딱 잡았을 때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뒤에 이렇게 스피커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ZL, L 버튼도 이제 버튼 누르는데 문제 없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맞춤을 해줘도 좋고요. 자기 이제 닌텐도 스위치 컬러에 맞춰가지고 깔맞춤 하셔도 되고요. 배색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배색으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한번 끼워드리면, 자, 배색으로 해도 괜찮아요. 굳이 똑같은 색으로 안 해도 돼요. 배색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왼쪽 하단 보시면 또 프로모션 상품 다른 걸 또 준비해 봤어요.
스티커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래도 깔맞춤이 저는 그냥 제일 무난하니 좋으니까 턱화이즈에다가 깔맞춤을 딱 하고 그 다음에 457246님 안녕하세요. 자 스티커버 보여드리면 요 제품 같은 경우 2인 회사 고양이 발 알죠? 거기가 이제 최초 오리지널 그 제조사거든요. 2인의 제품이라고요. 2인의 제품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네 가지가 한 컬러로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실리콘 제조로 있고 이 너구리 이 고양이 발 모양만 살짝 앞으로 입체적으로 튀어나왔던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턱 화이지 색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열어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일 특가 라이브 특가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컬러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그 색상에 맞춰가지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조사가 진짜 잘 만들어요. 게임 액세서리를 진짜 재질이나 이런 것도 그냥 냄새도 안 나고 기가 막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짝 튀어나왔죠? 노구리 모양만. 경희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구리하고 고양이 발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곧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라이브의 묘미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끼우시는 방법은 이렇게 비니처럼 위로 비니 뒤집어 까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비니처럼 그다음에 여기 위에 버튼 올려주셔가지고 여기다 딱 놔두시면 돼요. 그럼 바로 껴지거든요. 이렇게 딱 동일해 보이죠? 이것이 완벽한 깔맞춤이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캡처는 하고 위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쁘죠? 이렇게 너구리하고 고양이 발이 한 세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이것도 일반 라이트나 아니면 일반 라이트 일반 스위치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2인의 제품 프로콘 그 제품에도 요게 지금 스티커버가 장착이 돼요. 그래서 두 개는 다른 데 이제 기계 프로 컨트롤러에다가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계관 관계상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가지 컬러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강화 유리야 뭐 설명드리는 게 없겠죠? 직접 제작한 거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내부에 두 개가 있어요. 두 장이 액정 필름이 아니라 강화 유리입니다. 강화 유리. 그래서 두께가 9H 표면 강도고요. 그리고 이제 터치감이나 이런 것도 문제 없이 되고요. 선명한 고화질에다가 뭐 코팅 기술이나 이제 시력 보호 기능까지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안에 이제 뭐 물티슈라든지 이렇게 다 극세사 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해가지고 여기다 표면에다 붙이시면 이제 기스 없이 그리고 이제 액정 유리가 이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요것도 지금 말도 안 되는 4,000원에 4,500원이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 특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정까지 그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겁니다. 코랄 핑크 파우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인화 제품이고요. EVA라고 되게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판매 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보셔도 되고요. 뭐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생활방수도 가능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이런 지퍼살 보셔도 이중으로 돼가지고 된단히 이렇게 안에를 내부적으로 자 이렇게 보호하게끔 되어 있고요. 되게 가벼워요. 에어폰 파우치인데요. 하드케이스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봤을 때 괜찮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잡았을 때 느낌도 괜찮고요. 자 지퍼는 이렇게 코랄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 상품 구성한 요 케이스 있잖아요. 이 케이스를 착용을 하셔도 요건 여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양쪽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내부 원단은 천재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기가 기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8개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걸 끼시면 괜찮거든요. 네, 이어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시면 각 기타 액세서리 자그마한 거 위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닫아 주신 다음에 딱 잡고 여행 가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지금 21,000원인가 21,000원에 지금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요 말씀드린 오늘 자정까지 해가지고 15,000원으로 아마 해놨을 거예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15,000원까지 해가지고 세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라이트 이제 뭐 예정 구매이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만 구입하셔도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런 게 있다 좀 뭐 주변에 있으면 소개도 좀 시켜 드리고요. 주변에 또 선물할 일 있으면 선물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 스타일이었고요. 점심시간 한 8분 정도 더 남았네요. 점심시간 잘 지내시고요. 또 내일 한번 또 좋은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스타일이었습니다. 바이바이.